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국가보훈부와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가득 찬 보훈밥상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손인국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참전유공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중소기업계가 저소득 6.25 참전유공자 대상 지원 사업에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6.25 참전유공자 천여 명이며 명절 음식 지원 사업과 겨울나기 김장 지원 사업, 반찬 도시락 지원 사업, 겨울나기 물품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